자라가 유전입니다. 제가 이렇게 뵈니, 벨에서 뵌 분들도 계시고, 아직 뵙지 못한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이제 림프구종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차례 강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고, 유방암 수술하신 분들께서 림프구종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정보들을 좀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외래에서 뵙게 될 때 보면, 림프구종이 조기 단계에, 이제 시작 단계 1단계에서 오시는 분들보다는 2단계가 좀 진행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아직은 좀 많기는 하셔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좀 알고 가셔주셨으면 하는 내용은 1단계 구종이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내가 어느 시점이 되면 재활학과에 방문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알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림프 구종은 이제 단백질이, 림프액 자체는 굉장히 단백질이 풍부한 액입니다. 그래서 염증도 잘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림프액이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원래 있어야 되는 림프관에서 빠져나와서 조직에, 그러니까 대부분은 피부 밑에 피하 지방층에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쌓이면서 점차 양이 많아지다 보면 밖에서도 보이는 둘레 증가를 보이는 것이 림프 구종입니다. 팔이든 다리든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왼쪽 다리와 오른쪽 팔에 구종이 있는 분들의 사진인데, 점차 늘게 되면 누가 봐도, 밖에서도 봐도 편하게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단계의 차이가 보이게 됩니다. 림프구종은 저희가 보게 되는 림프구종은 대부분 2차성 림프구종입니다. 선천적으로 생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수술 후에 만나게 되는 림프구종은 2차성 림프구종이고요. 흔하게 이제 유방암 수술이나 아니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 자궁 경부암 수술 후에도 하체 쪽에 많이 생기게 되시고요. 남자분들은 방광암이나 전립선암을 수술하신 다음에 다리 쪽에 림프구종이 생기게 되십니다. 생기게 되는 이유는 뒤에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림프관이 저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혈관처럼 자기의 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림프관을 따라서 림프액들이 흘러가다가 중간중간 선처럼 림프절이라는 큰 선들을 이제 지나면서 액이 모이게 됩니다. 저희가 유방암 수술을 하게 되면 림프를 타고서 이제 암세포가 전이가 되다 보니 림프절을 절제를 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에 따라서 절제되는 그 정도의 범위가 다르게 되시는데요. 이렇게 림프절이 절제를 되다 보니 이때 림프관 입장에서는 림프액이 흘러가다가 모이게 되면 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고 정체가 되다 못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면서 둘레가 늘어가는 것이 림프구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림프계는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 흘러가는 그런 액이고요. 그래서 림프액들이 결국은 다시 혈액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처 생기지 않아야 된다고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저희 피부 위에는 항상 세균이 묻어 있고요. 공기 중에도 항상 세균은 존재합니다. 피부에 상처가 생기게 돼서 그 열린 구멍을 통해서 피부에 이제 그 열린 구멍으로 세균이 침투가 되게 되면 바로 그 밑에 림프구종이 있는 피부라면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해서 세균 입장에서는 먹을 것이 많은 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이 굉장히 잘 생길 수가 있어서 림프구종이 있는 경우에는 상처가 생기지 않게 조심하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초록색이 이제 림프 길인데요. 보시는 거예요. 저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이 애가 림프절입니다. 애가 림프절은 어떤 분들 같은 경우 조기에 발견하신 분들은 이제 선택적으로 몇 개만 저희가 이제 침범이 됐는지 안 됐는지만 알기 위해서 몇 개의 림프절만 떼시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단계가 병기가 있는 상태에서 수술하셔서 완전 절제 유방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 애가 림프절도 같이 다 거의 완전 절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림프절의 개수가 줄어든 만큼 내가 림프구종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도 각각 다르시고요. 보시면 유방 쪽에도 저렇게 초록색 길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가끔 유방에도 림프구종이 생기나요? 라고 하고 오시는 분들 계신데 유방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분절제를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부분절제를 하면서 거기에 림프절이 몇 개가 같이 이제 제거가 되냐에 따라서 유방 쪽에도 충분히 남아있는 잔존 유방에도 림프구종이 생길 수가 있고 이 어깨 위쪽까지도 같이 구조인 동반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유방암 수술 후에는 이제 발생 빈도는 이제 20%라고 이제 국립암센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해외 논문의 경우에는 60%까지 얘기하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퍼센트로 치면 꽤 높은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감시 림프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부의 림프절만 이제 전이 여부만 확인하기 위해서 감시 림프절 절제만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한 5% 이내로 발생을 하지만 가끔 이제 혼돈하시는 것 중에 나는 감시 림프절만 뗐으니까 림프구종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지내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점을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시 림프절 절제만 하신 경우에도 림프구종의 위험성은 동반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한 3년 이내가 좀 많이 생기셔서요. 보통 한 제가 외래에서 뵈면 한 2년 이내 정도가 좀 많이 발생하시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외래에 놓으면 꼭 말씀드리는 게 10년이 지나서 생기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수술하고 나서 한 5, 6년 지날 동안 림프구종이 안 생겼다고 이제
이제 마음에 마음을 놓으실 게 아니라 항상 관리는 계속 꾸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느 시기에도 생길 수가 있는 게 림프 부종입니다. 림프 부종의 발생 위험 인자는 저기 첫 번째 써 있는 이제 수술의 종류, 내가 유방을 얼마나 절제를 했고, 그다음에 림프절을 몇 개를 떼느냐에 따라서 다른 위험 빈도가 발생 빈도가 달라지고요. 많이 절제를 하면 할수록 위험도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에서 얘기가 많지만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이 조금 더 이제 대부분의 논문에서 이런 경우는 위험도가 높아진다라고 얘기가 되는 경우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겨드랑이 쪽에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시면 방사선 치료 자체가 이제 주변에 섬유화를 좀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흐름이 느려져 있는 그 림프계에 주변 조직에 섬유화까지 더해지면 약간 이렇게 이제 빡빡하게 그 림프관을 밖에서 또 잡아주는 구조가 되어버려서 림프 부종이 조금 더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만이 많은 연구에서 연관도가 있다고 나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만도가 저희보다는 높기 때문에 원래 비만이신 분들도 림프 부종의 위험도가 높다고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이제 항암 치료 끝나시고 이제 항암 치료 끝나고 이제 조금 이제 항암 치료에서 자유로워지시면 그때 갑자기 좀 체중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시기가 조금 나빠지기가 좋다고 그러니까 나빠지기가 쉽다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손잡이 팔에도 좀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오른손잡이이신 분이 오른쪽 유방을 절제하신 경우나 왼손잡이이신 분이 왼쪽 유방을 절제하신 경우. 저희가 이제 림프 부종을 막기 위한 방법들 중에 그 수술한 쪽 팔로는 무거운 걸 들지 않는다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로 써 있는데요. 손잡이 팔이 어쩔 수 없이 쓰여야 되는 동작들이 항상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그 손으로 칼질은 그 손으로밖에 안 되고요. 아무래도 뭔가 이제 걸레를 자거나 이런 동작을 할 때에도 손잡이 팔이 아닌 쪽을 좀 잡아주는 역할이고 손잡이 팔로 돌리시게 돼 있어요. 조금 더 힘을 더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잡이 쪽 팔에 같은 쪽 유방을 수술하신 분들이 림프 쪽 위험성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됩니다. 림프 부종의 증상은 붓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뒤에 단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붓는 것 이전에 통증이 먼저 좀 찾아옵니다. 붓는 거는 조금 더 진행된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이어서 내가 팔이 붓지 않았다고 림프 부종이 안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놓치기가 쉽습니다. 제일 처음에 생기는 거는 피하지방층을 채우기 때문에요. 저희가 피하지방층은 구조적으로 약간 얼기설기 그물처럼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빈 공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림프액이 그 빈 공간을 다 채우고 나서 그 이상으로 더 물이 차야 둘레가 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둘레가 늘기 전에는 저희는 모르는데요. 저희 의료진이 밖에서 알 수 없는데 환자분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팔이 좀 무거워진다고 느껴지시고요. 약간 애기 찾기는 찾기 때문에 무게감을 좀 느끼십니다. 스스로. 아니면 뭔가 꽉 찬 것 같이 느낀다고 표현하시는 분들 많고 팔이 무거워 아니면 쑤시고 아프다고 느끼시기도 하시고요. 항암 치료하고 나서도 사실 항암제 부작용 중에 말초신경염증이 있어서 손이 저리기는 하신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손끝, 발끝이 저리시거든요. 그리고 대칭성으로 오기 때문에 양손 끝이나 양발 끝이 저리신 경우가 항암제 후에 이제 말초신경염증의 저림 증상인데요. 만약에 림프부종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그 림프부종이 생길 수 있는 팔 쪽에만 저림 증상이 생기시는데 이게 생기는 이유가 이제 애기 차면서 그 말초신경 밖에서 눌러서 저린 데처럼 똑같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의 특징은 한쪽 팔, 내가 수술한 쪽 팔에만 유독 그쪽만 저린다는 증상이 있으시면 림프부종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이나 팔이 붓는 거는 조금 더 진행된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붓기 전에도 이 림프종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단계는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게 되는데요. 1단계는 가역성이 있는 단계입니다. 내가 림프부종은 생겼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침에는 손이 붓거나 팔이 붓는 게 전혀 없는데 오후가 될수록 내가 앉아있고 서있고 이렇게 팔을 내리고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오후 시간이 되면 약간 손가락에 주름이 조금 반대쪽보다 조금 늘어나는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고 반지가 꽉 끼는 것 같고 이러다가 밤에 팔을 올려놓고 주무시면 아침에 다시 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1단계 부종입니다. 가역성이 있는 부종이어서 사실 1단계에도 조금 민감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병원에 오시는데요. 보통은 이제 아침에 좋아지니까 별거 아니겠지 하고 1단계를 조금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이미 시작이 된 거고 이때는 가역적이어서 이 시기부터 관리가 들어가시면 이제 둘레 차이가 아예 확연하게 계속 남아버리는 2단계로 가는 걸 좀 막을 수가 있어서 1단계일 때 병원에 찾아오시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2단계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돼서요. 그러니까 제가 외래에서 설명드린 건 1단계 같은 경우는 내가 하루에 100이 부었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100이 다시 빠져있는 상태고요. 2단계는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빠져나오는 속도가 다시 돌아가는 속도를 이겨나가게 됩니다. 내가 100이 부었는데 그날 밤에 올리브 잡더니 90만 빠져있으면 10이 남은 상태에서 그 다음날 100이 또 부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또 90만 빠지면 20이 남아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차곡차곡 쌓아져 가게 되는 단계가 2단계이고요. 2단계도 이제 좀 후반부로 진행이 되게 되면 점점 이제 빠져나가는 액이 돌아가는 액보다 더 많아지면서 둘레가 눈에 띄게 붙고 그다음에 섬유화라고 해서 오랫동안 나와 있는 물은 약간 딱딱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하게 피부가 눈에 봐도 울퉁불퉁하게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만져보면 말캉말캉한 그런 살의 느낌이 아니라 뭔가 안에 이제 꽉 찬 풍선 같은 그런 느낌들이 생기는 것이 2단계고요. 3단계는 그 섬유화가 이제 광범위하게 아예 진행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림프염도 동반이 되시는 단계가 3단계 림프 부종이 되겠습니다. 림프 부종은 이제 일찍 발견하시는 게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집에서 이제 집도 그렇고 외래에서도 그렇고 둘레 측정을 제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둘레를 이제 내가 잴 때는 조금 정확하게 재기가 힘드세요. 팔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만 이용해서 재게 되면은 당겨재거나 느슨하게 재거나 따라서 오차가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재주는 다른 식구분이 재주시는 게 조금 필요하고요. 정해진 위치를 정해놓고 저 같은 경우 이제 팔꿈치 이제 주름선에서 아래로 이제 5cm, 10cm, 그다음에 손목, 그다음에 위로 5cm, 10cm 부위에서 재고 있는데 일정한 부위를 정해놓으시고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띄엄띄엄 이렇게 이틀 정도는 둘레를 좀 재보시면서 경과를 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만약에 내가 아침에 재봤는데 아침에 재봤는데 밤에 되니까 조금 팔이 많이 무겁고 좀 묵직한 느낌이 있으면 밤에 한번 재보셔서 오전과 오후가 차이가 있는지를 봐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양팔의 둘레 차이가 2cm 이상 늘어나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림프 부종이 생겼다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팔 둘레를 이렇게 재고는 있는데 지금 여기 뭐 좀 제목이 조금 거창하게 써 있기는 한데 이게 뭐 다주파스 바이오이피던스 이게 그냥 인바디입니다. 인바디 좀 한번 아마 운동 무슨 헬스 같은 거 가보셨으면 한 번쯤은 재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인바디를 이용해서도 림프 부종을 진단하는 법이 이제 올해 새로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조만간 이제 도입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분량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수분량 저기 세포의 수분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포의 수분량이 결국은 세포 내에 있어야 될 것이 밖으로 흘러나온 만큼이 림프 부종의 액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오른팔과 왼팔이 얼마가 있는지를 차이를 측정을 해서 림프 부종 여부를 진단을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조금 정확하게 내가 얼마 정도 반대쪽보다 부었는지 전체의 부피는 좀 계산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아까 수치법이랑의 차이의 단점은 어느 위치가 더 많이 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전체 팔의 용적만을 재는 거여서 저희가 치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용적이 빠져가시는지를 좀 비교하기는 좋지만 어느 부위가 얼마큼 부었는지 저희가 계속 이제 수치법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셔야 합니다. 림프 부종 치료는 저희가 1차 치료와 2차 치료로 나누는데요. 1차 치료는 이제 빨리 이제 부은 것을 다시 돌리기 위한 붓기를 감소시키는 치료식이고 2차 치료는 그 감소시킨 둘레를 정상으로 만들지는 못했더라도 어느 정도 감소시킨 그 둘레를 유지하는 유지기 치료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치료 때는 붕대요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압박붕대요법을 통해서 압박붕대요법으로 이제 압력을 주고 그다음에 집에서 자가 도수 마사지를 시행을 자가 림프 마사지를 시행을 하시면서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 여기서 2에서 6주 정도 치료를 해서 둘레가 감소하다가 이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판단이 되면 유지기 요법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붕대 대신 스타킹과 그다음에 자가 마사지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압박 펌프 치료나 약물 치료, 자가 관리법 등이 있는데요. 그래서 림프 부종 마사지 같은 경우는 이름은 거창하지만 굉장히 단순해서 집에서도 스스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액은 깊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보통 표피 쪽에 저희가 액이 쌓여있기 때문에요. 쓸어주듯이 가볍게 손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림프순환을 좀 도울 수가 있는데 꼭 지켜야 하는 것은 방향을 지키셔야 됩니다. 정체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정체된 곳을 먼저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올려줘야 림프액을 순환을 시키실 수가 있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목 쪽에 림프액들을 먼저 쓸어보고
보내서 다른 위치로 보내서 빈 공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슴 쪽에서 먼저 전체가 된 거기 때문에 가슴, 수술한 가슴 쪽에 그 림프액을 반대쪽, 림프액 쪽으로 순환을 시켜주고, 밑에 이제 골반 쪽에 있는 림프절 쪽으로 내려보낸 다음에 팔을 그 다음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근데 팔 같은 경우에도 위에가 빠져야 밑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위팔 먼저 해주신 다음에 팔, 손목부터 위까지, 그 다음 마지막은 손등에서부터 쭉 위까지 해서 번호 순서대로 맞춰서 하시면 되고, 그걸 저희 이제 외래 한번 오시게 되면, 외래 오시면 교육 처방을 내드리면 저희 치료 선생님이 한번 교육을 해주시고, 저 그림을 같이 드리니까 한번 교육을 원하시는, 자세한 교육을 원하시면 외래로 방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빠 붕대 요법은 그냥 일반적인 붕대가 아니라 림프교정 치료를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한 압력 붕대입니다. 압력 붕대는 저희가 그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이제 면으로 된 붕대를 한번 감고 나서 거즈 같은 붕대를 감고요. 그 위에 살색에 이제 압력을 줄 수 있는 이제 붕대를 감으면서 내 팔의 둘레에 맞게 적당한 압력을 주면서 압박을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건데요. 만약에 그 림프교정이 단계가 좀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왼쪽 아래에 있는 건 이제 모비던 붕대라고 해서 이제 엠보싱 소재의 붕대가 있습니다. 저 엠보싱 소재를 이용해서 같이 둘레를 그 붕대를 감게 되면 조금 더 압박 압력이 높아지고 림프 순환을 돕기 때문에 교정의 단계에 따라서 모비던을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없이 하기도 합니다. 이 단계를 지나고 나면 이제 유지학에서는 압박 스타킹을 착용을 하는데요. 이제 압박 스타킹 대신 압박 붕대를 굉장히 편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뭐 유지기 시기에 나는 압박 붕대가 더 편해요 라고 하시면 붕대로 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이제 스타킹의 장점은 밖에 착용하고 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붕대는 착용하게 되면 둘레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제 외투 들어가기도 조금 힘들어집니다. 여름에 반팔이 있는 좀 괜찮으신데 치료 끝나고 집에 가시려면 이게 코트가 안 들어갈 정도로 둘레가 많이 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유지기에는 그냥 스타킹을 유지하시는 게 좋고 여기 20시간 이상 사용이 권장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림프교정의 단계에 따라 저희가 조금 조절해 드립니다. 단계가 심하신 분들은 당연히 일어나서 주무실 때까지 계속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부종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팔을 오래 내려놓을 때가 부종이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장거리를 차를 타고 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무슨 뭐 꼭 긴장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팔을 좀 많이 쓰셔야 된다. 이런 날. 네, 그럴 때 위주로 착용을 하시도록 저희가 시간을 조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이 되면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6개월마다 한 번씩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스타킹은 이제 부종이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첫 번째 있는 것처럼 아예 어깨까지 올려서 반대쪽에 고리를 걸어서 착용할 수 있게 어깨까지 올려보는 타입을 하시기도 하시고요. 만약에 팔까지만 부종이 있고 애가 쪽에는 부종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겨드랑이 밑에서 끝나는 타입을 착용을 하고 손이랑 손등에도 부종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스타킹 장갑을 같이 이용을 해서 착용을 하시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들어온 지 얼마 몇 년 안 된 제품이긴 한데요. 오코핏 스타킹이라고 해서 이제 붕대와 스타킹의 장점을 섞어놓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붕대 같은 경우는 이제 왼팔 부종인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혼자 감기도 하십니다. 근데 오른손잡이가 이제 왼팔을 혼자 감기도 하시는데 오른손잡이이신 분이 오른팔은 절대 혼자 감지 못한다고 누군가 감아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붕대 하실 때 이제 환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붕대를 감은 거를 다시 풀어서 다시 먼 상태로 이제 감아주시는 거 그걸 조금 많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착용하려면 다시 얘를 돌돌돌 말아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버리는 시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오토핏 스타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엠보싱 백 모비덤 소재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첫 번째 것 같은 경우는 찍찍이로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그 스타킹의 또 단점은 이렇게 기성품이다 보니까 나는 이쪽에 둘레가 더 나쁘고 위쪽은 위쪽은 거의 부종이 없는데 스타킹은 기성품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스타킹을 착용했을 때 오히려 위쪽에 많이 눌리고 내가 눌려야 되는 밑부분은 잘 안 눌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 오토핏 처음에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내가 내 둘레에 맞춰서 찍찍이로 둘레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장점이고요. 하지만 붕대에 너무 익숙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단점은 붕대만큼 밀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붕대를 필요는 한데 집에서 붕대를 감으실 여건이 안 되신 분들에게는 오토핏이 오히려 조금 대용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나 세 번째 그 오토핏의 스타킹 형태로 나온 타입입니다. 똑같이 있는 거는 똑같은데요. 모비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스타킹보다는 조금 더 밀착감이 높고 압력을 빼줄 수 있는 효과는 조금 더 높습니다. 압박 펌프 치료는 요즘은 기계를 좀 구입하셔서 집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붕대나 이제 스타킹만큼의 효과는 아니고 조금 유지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의 치료입니다. 약물치료는 이제 내과 쪽에서는 이뇨제 쓰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뇨제는 이제 부종, 림프 부종에 대한 치료제는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소변 배출을 많이 함으로써 전체적인 몸의 체액을 좀 줄이는 거지 림프부종의 치료는 아니든 저희는 이루제는 사용하지 않고요. 저희가 외래에서 드리는 약은 엔테론이라고 해서 림프 순환 속도를 조금 증가시켜서 다시 림프액 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림프부종이 심하신 분들은 엔테론도 같이 병용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관리로는 적절한 운동을 하셔야 비만을 예방을 하면서 림프부종의 악화를 좀 막을 수가 있고 적절한 근육의 수축이 있어야 림프액이 다시 위쪽으로 순환을 하는데 도움을 받기 때문에 압박 스타킹이나 붕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적절한 유산소 운동이나 팔 쪽에 가벼운 운동들을 시행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관절각도 제한도 굉장히 유방암 수술하시면 어깨 쪽에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각도 운동도 같이 필요합니다. 자기관리법으로는 이제 자가관리법 말씀드리고 끝낼 텐데요. 이 부분들은 아마 이미 많이 교육을 받으셔서 잘 알고 계십니다. 수술한 쪽팔은 굉장히 보호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상처가 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혈압을 재지도 않고 저희가 피검사를 하지도 않고 체열을 하지도 않고 혈관 주사를 잡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상처가 생기면 바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별거 아닌 거에도 림프염이 생기실 수가 있어서 제가 실제 정말 모기 묻은 다음에 림프염이 생기신 분들도 봤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 있는 상처가 그 수술하신 쪽팔에는 림프부종이 안 생기, 림프염이 안 생길 수도 상처가 생기면 바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빠끼는 것을 피해 주셔야 되고. 네, 그리고 시계나 팔찌, 반지 같은 악세사리는 피하셔야 됩니다. 악세사리가 알게 모르게 움직이면서 피부에 스크래치나 상처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하신 쪽팔에는 악세사리는 전혀 착용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거운 물건은 수술하신 쪽팔은 들지 마셔야 되고 만약에 물건을 꼭 양손을 이용해서 들 일이 생긴다고 하시면 스타킹을 착용한 상태에서 일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일을 하실 때는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꼭 잠깐 설거지를 하시더라도 공장갑을 끼고 일을 하셔야 되고요. 심한 온도 변화를 주게 되면 림프액이 좀 많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온천이나 사우나, 찜질방들을 피하셔야 되고 손톱을 자를 때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서 가끔 이제 네일 아트 하셔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그냥 매니큐어 치료하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항암 치료 끝나고 손톱이 좀 건강해지신 다음이면 그 매니큐어 정도는 괜찮긴 하신데요. 이제 그 네일샵에서 이제 피부를 좀 뜯어내거나 긁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구를 이제 소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1인용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관리하시는 거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로션을 발라서 수분 공급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햇볕에 노출될 때는 이제 그 열화상도 있기 때문에 햇볕 화상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크림을 발라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